take a lot to make me stop. I'm racing to a 5 alarm. Should slow down, but I just can't stop. Move over if you see me coming. I've got the finest touch. I feel the heat inside me. It's not enough, but it's a little too much. There's something out there. I can hear it calling. I wanna hold it, but I'm moving too fast. Where's the fire? Everybody's always asking me, where is it, baby? Doesn't anybody know? Where's the fire? It's burning up inside of me. Where is it, baby? Open up the door and let me go. Got a method to this madness. I learned it on the street. There's someone right behind me. He's grabbing at your feet. I've got no time for talking. 안녕하십니까. S-Day 다이캐스트 보톡스입니다. 오늘은 또 기존에 있는 모델을 리뷰해볼까요? 이번에 있는 모델은 포드 쉘비 GT500입니다. 이 모델을 제가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 포드의 고성능 모델이에요. 일반 머스탱하고는 다른 모델이죠. 여기 보시면 이 로고가 뭔지 아세요? 이 쉘비의 코브라 로고입니다. 정말 인상 깊어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 쉘비 코브라 로고가 진짜 이쁘고 여기 쪽도 보시면 코브라 로고가 인상 깊게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인상 깊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한번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후면부에 이 리어라이트와 여기 로고와 데칼 뭐 전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로고와 리어라이트와 배기구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휠도 SVT 휠을 쓰네요. 자세히 보시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SVT 휠을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 모델은 좀 아쉬운 점이 도어만 열려요. 좀 아쉽지만 엔진룸과 트렁크가 열리지 않아 좀 아쉬워요. 이런 큰 사이즈에 도어만 열린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점은 좀 약간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 미국 차의 상징이라고 할 만한 이 스트라이프 데칼이 인상 깊게 잘 표현이 된 점 마음에 듭니다. 미국 차의 상징이죠. 이 스트라이프 데칼은 정말 머슬카의 상징이라고 할 정도의 이 데칼. 자 이제 한번 내부를 보겠습니다. 좀 도어가 뻑뻑하게 열린다는 점에 좀 양해도 부탁드려요. 내부를 보시면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클러치 표현도 되어 있고 브레이크, 엑셀 이렇게 다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스티어링도 실자랑 비슷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능 조작하는 것도 표현되어 있고 여기 RPM 게이지도 나름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기어봉도 잘 표현되어 있을 뿐더러 기어봉과 사이드 브레이크 정말 상당히 잘 표현되었습니다. 기어랑 사이드 브레이크 잘 표현되었고 이쪽에 보시면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죠. 자 이제 조수석 방향을 보겠습니다. 자 조수석 방향도 보시면 정말 내부 디테일이 좋아요. 진짜 시트 표현도 잘 되어 있고 뭐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정말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어쨌든 내부는 상당히 디테일한데 그렇지만 진짜 외관도 상당히 잘 표현되었습니다. 여기 엔진에 열시켜둔 흡입구 표현도 잘 되어 있을 뿐더러 진짜 여기 보시면 순정 스포일러 뒤쪽에 이 순정 스포일러까지 인상 깊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고 특히 저는 이 데칼이 마음에 듭니다. 미국 차의 상징이라고도 하는 이 스트라이프 데칼이 정말 인상 깊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RC라든지 휠 조향도 됩니다. 약간 RC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휠 조향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쪽에 이 GT500 데칼도 정말 인상 깊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스펜션도 눌려요. 잘 보시면 이렇게 눌리기도 합니다. 서스펜션이 이래 눌려요. 근데 앞쪽만 이런 게 아니라 뒤도 이렇습니다. 뒤쪽도 약간 이렇게 눌립니다. 서스펜션 쪽이. 근데 앞쪽이 좀 더 잘 눌리죠? 서스펜션 기믹은. 자, 그렇지만 저의 이제 토탈적인 평가를 보자면 이 포드 쉘비 GT500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미국 차 중 하나였어요. 왜냐? 포드 머스탱의 고성능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그래서 쉘비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원래 쉘비란 브랜드가 포드의 고성능 브랜드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쉘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고성능임을 지향하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런지 이 고성능의 감성이 확실히 느껴져요. 여기 이 스트라이프 데카에서부터 자, 이 스트라이프 데카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이 코브라 로고와 그리고 이쪽에 코브라 로고와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까지 정말 고성능의 감성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근데 이 스트라이프 데카를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머슬카의 감성을 제대로 잘 살려준 것 같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진짜 이 외관 디자인도 진짜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이 포스가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이 압도적인 디자인이 정말 저는 매력있게 느껴져요. 요즘 머슬카는 그런 좀 약간 투박한 멋이 없어졌어요. 요즘 머슬카는 너무 유럽식 같은 느낌이 든다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옛날 머슬카들이 그래서 저는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좀 이 투박한 미국의 멋이 저는 상당히 매력있게 느꼈어요. 자, 여기 후면부터 보시면 진짜 정말 투박한 멋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리어라이트, 여기 스포일러, 전체적인 밸런스와 여기 배기구까지 정말 투박함이 느껴집니다. 저에게선 이 투박한 멋이 상당히 매력있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진짜 내부 표현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보내줘서 죄송한데 진짜 내부 표현이 수준급으로 잘 되었습니다. RC지만 정말 내부 디테일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보는 내내 이 RC의 내부 디테일에 저도 상당히 많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RC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다이캐스트 같은 내부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고, 자, 조수방도 보시면 진짜 RC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내부 퀄리티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RC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만간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